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스트피의 공대 선배입니다. 나는 이거. 이거 안 먹어. 네, 오늘은 블루투스 모듈 4편. 네, 오늘은 블루투스 모듈 4편. 블루투스로부터 센서 값을 스마트폰으로 받는 것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온도계나 아니면 습도계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대 뭉쳐놓고 뭐 온도 습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 편은 지난번 편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아두이노의 센서 값을 읽어오는 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사용할 회로인데, 보시면은 이쪽은 저희가 매번 그 블루투스 모듈에 했었던 거 있죠?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한 거고, 자, 요걸 새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도 센서 하나가 있고, 조도 센서를 하나 달아주고, 조도 센서를 아두이노의 A0에 연결을 해주고, 자, 이건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를 트리거 핀은 3번, 그리고 에코 핀은 2번,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센서의 값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연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결하시고 아니면 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회로를 연결해 볼 건데요. 이쪽 블루투스 쪽은 지금 다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블루투스 모듈 1편에 자세한 결선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하시면 됩니다. 핀도 똑같습니다. 7, 8번. 자, 우선 저희가 해야 될 게 이 조도 센서 있죠? 조도 센서를 일단 아무렇게나 꽂아줍니다. 조도 센서는 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도 센서를 꽂아주었고, 자, 다음은 10kΩ 저항을, 자, 조도 센서의 왼쪽 다리 있죠? 왼쪽 다리에 하나 꽂아주고 나머지 한쪽은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조도 센서와 저항 사이는 한 칸을 비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빨간색 점퍼선으로 조도 센서의 왼쪽 다리에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 한쪽은 브레드보드에 플러스에 연결해 줍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다음은 뭐 아무 점퍼선이나 상관없습니다. 여기 한쪽 칸이 비어 있죠? 조도 센서와 저항 사이에 이 한쪽 칸에 점퍼선을 끼워주시고, 자, 나머지 한쪽은 아두이노의 A0에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초음파 센서를 아무 쪽에나 일단 꽂아줍니다. 브레드보드에 아무 쪽에나 꽂아주시고, 꽂아줄 땐 센서가 위쪽 방향을 향하도록, 저희가 여기를 손으로 막아서 뭐 이렇게 한번 뭐 점검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자, 이 초음파 센서에 VCC와 GND가 있죠. 이쪽에 GND, 이쪽에 VCC. 우선 VCC 쪽에 빨간색, 그리고 GND 쪽에 검은색 꽂아주시고, 자, 각각 빨간색은 브레드보드에 플러스, 검은색은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트리거 핀 있죠. 트리거 핀 빨간색이 바로 왼쪽입니다. 트리거 핀에 진선을 하나 꽂아주시고, 이 반대쪽은 아두이노의 3번에 꽂아줍니다. 자, 초음파 센서에 에코핀 있죠? 에코핀에도 아무 선이나 하나 꽂아주시고, 자, 이 반대쪽은 아두이노의 2번 핀에 꽂아줍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저희가 결선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코드는 지금 아두이노 코딩 시즌 2 9-1번 아두이노에서 스마트폰으로 센서 값을 전달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로드를 해서 시연을 한번 해보고 코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되면 이 스마트폰으로 그 아두이노 블루투스 컨트롤러 어플을 실행한 다음에 블루투스 모듈과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터미널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죠? 그럼 이렇게 거리와 밝기가 나옵니다. 이게 5초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5초마다 이렇게 센서 값을 전달을 해주고, 자, 조명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조명을 끄니까 확실히 줄어들었죠? 네,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자, 조명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조명을 켰더니 확연히 밝기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번엔 앞에 손을 갖다 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거리가 줄어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5초마다 센서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우선 뭐 저희가 예전에 썼던 뭐 블루투스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고, 자, CDS 조도 센서를 연결한 거 있고, 자, 초음파 센서를 연결한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스타트 타임, 커런트 타임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을 보시면은 밀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두이노를 켜고 나서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시간을 아두이노가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그 밀리세컨드 단위, 1000분의 1초 단위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두이노를 킨지 1초가 됐다. 그런데 이 밀리스 함수를 실행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 스타트 타임에는 1000이 기록이 되고, 만약에 5초가 흘렀다. 5초가 흐른 후에 다시 이걸 밀리스라는 함수를 불러오면 스타트 타임에 5000이 입력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잴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 종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스타트 타임, 커런트 타임. 이것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원래는 뭐 unsigned wrong이라는 그 변수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뭐 저희가 뭐 5초만 쓸 거라서 일단은 그냥 int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이거는 했던 거죠.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자, 함수를 하나 설정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자, 실수형 변수를 출력하는 건데, 자, getDistance, 거리를 재는 함수겠죠. 요걸 하나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이거 setup은 뭐 항상 똑같고, 자, 이제 루프를 보시면은, 자, 현재 시간을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스타트 타임, 아까 여기서 선언한 시간과 스타트 타임, 커런트 타임, 현재 시간의 차이가 5000 이상이면, 즉 5초 이상이 지나면은 요 안에 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자, 디스턴스는 get dist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별게 아니라 저희가 초음파 센서 했을 때 했었던 그 설정들 있죠? 요걸 그냥 다 함수로 묶어놓은 겁니다. 함수로 묶어놓아서 뭐맨 마지막에 디스턴스, 얘만 바깥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훨씬 가독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초음파 센서로 거리 잰 것을 센티미터 단위로 디스턴스로 저장을 해두고, 얘는 조도 센서를 받아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자, 블루투스 점 프린트. 자,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아두이노로 어떤 값들을 전달할 땐 조금 함수도 복잡하고 막 이랬는데, 그 아두이노에서 스마트폰으로 쓸 때는 저희가 그 시리얼 통신 했을 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프린트하고 프린트LN 뭐 이거 완전히 똑같죠. 시리얼 점뭐 프린트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랑 완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타임을 커런트 타임으로 갱신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다음 5초 있다 요게 또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5초마다 저희가 그 센서 값들을 스마트폰으로 전달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보통 뭐 센서 값들을 뭐몇 초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하는 것은 보통 요게 아니라 딜레이 5000. 요 명령어를 썼으면은 그냥 5초 후에 얘가 출력이 되게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그 if 문을 써서 복잡하게 했는가 하면은,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냥 할 일을 막 적어 놓습니다. 다른 거뭐 if 어쩌고저쩌고, if 어쩌고저쩌고, 뭐 센서 값 어쩌고저쩌고. 자, 요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실행할 때 이게 5초가 지났는지 여기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작업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딜레이 5000 이렇게 해놨으면 이 아두이노는 오로지 5초마다 센서 값을 측정해서 보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요 방법을 쓰게 되면은 앞에서 어떤 일이 있든, 아, 5초 정도 지나면은 요걸 실행을 해줍니다. 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작업도 하면서 5초마다 센서 값을 보고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5초마다 센서 값만 보고하는 용도로 쓸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다른 작업도 하면서 5초마다 센서 값도 보내주는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왜 늦느냐 아니라 큰 걸로 돼 있는가 하면은, 자, 이 5000이라는 숫자는 밀리스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자, 숫자를 계속 세면서 이게 오차가 약간씩 있습니다. 오차가 왜 생기는가 하면 뭐 다른 명령어 수행하느라 그 시간을 놓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딜레이 5000 해놓고 타임을 밀리스 이렇게 한다고 요것만 계속 된다고 가정을 해도 이게 5000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뭐 4999도 될 수도 있고 5001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는는으로 하게 되면은 재수가 없으면 아예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5초 정도 지나면 켜주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5초, 5000보다 커지면을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간마다 센서 값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할 실습은 아두이노 코딩 시즌 2 실습 9-2입니다. 이것도 일단 업로드를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됐죠. 마찬가지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터미널 모드입니다. 자, 요번에는 기다려도 뜨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뜨는가 하면은, 자, 이 타이핑 커맨드에서, 자, 보고라고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완료 누르면은, 네, 이렇게 거리와 밝기를 알려줍니다. 자, 요번엔 조명을 끄고 다시 한번 보고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하고, 완료 하면은, 자, 요번엔 이렇게 됐죠? 자, 요번엔 초음파 센서 앞에 손을 갖다 대고 다시 보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고 완료 누르면은, 자, 6.48 거리가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번엔 보고라고 스마트폰에서 전송을 하면은 그 문자를 보고, 아, 이제 보고를 해야 될 때구나 하고 센서 값을 전달해주는 그런 코드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코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도 아까와 이 부분은 완전히 같고, 자, 저희가 이제 뭐 블루투스로 문자를 받을 때 했었던 형식이죠. 스트링하고 인풋 이렇게 해놨습니다. 빈 문자를 해놓고. 자, 그리고 함수는 get distance, 요 거리 재, 초음파 센서로 거리 재는 함수 외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썼었던 함수죠. get string, 요걸 다시 출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간단합니다. 인풋하고 getString 이제 입력을 받아서 입력을 받았는데 얘가 만약에 입력이 보고라고 문자열로 들어왔다. 자, 입력받은 문자열이 보고라면 이제 이게 실행이 되겠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해놓고 인풋을 빈 문자열로 바꿨습니다. 왜 바꿔주었는가 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지금 보고가 들어가 있으면 뭐 입력이 없으면 계속 얘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저희가 원하지는 않고 그냥 한번 눌렀을 때 그냥 한 번만 보고가 되길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함수는 네, 어우 이제 엄청 많이 우려먹었죠.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실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상당히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할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문자를 받는 함수였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뭘 이제 보고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두이노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센서 값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두이노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센서 값을 전송받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블루투스 모듈이면 뭐 웬만한 건 이제 다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한편 남은 게 이건 좀 나중에 할 건데, 그 HC05라고,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아두이노에 명령을 내렸죠? 이제, 아두이노끼리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뭐 이런 걸 전송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것은 좀 나중에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는.